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여름 도전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이번 도전학기에서는 7주 동안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경문사 발간에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 웹주소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교재 전체 내용을 웹에 실습시물과 함께 올려놨으니까 이 주소에서 실습하면서 예습, 복습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부기요에서 관련 전자책을 거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과 관련 책들을 쓰고 직접 강의해 왔으며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교육 과정과 교재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고등학교에서 다른 이제 교재들이 이번 여름에 이제 발간되어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수학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본 과목을 소개하면 이번 여름에는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대신 동영상 강의를 미리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Q&A에서 모두가 공유하면서 질문 답변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으며 또 그에 보태서 우리가 의논해서 Q&A에서 의논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학습 내용을 예습, 또 복습, 그리고 또 질문, 답변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여러분이 발표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시간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녹화하여 그 시간에 참석 못하는 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말씀드렸고 교재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드렸고 그 다음에 각 파트 우리가 이 교재는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 파트 2 다변수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파트 3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 그 다음 파트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내용을 우리가 여름 7주 동안 커버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 웹주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평가 방법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은 문과, 이과 학생 구분 없이 뭐 예술대학 학생이나 스포츠과학대학 학생이나 또는 사회과학 학생 등 누구라도 부담 없이 관련 분야에서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기초수학 지식을 갖춰주도록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료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 중 수학적 배경이 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수학 지식은 배웠지만 실제 복잡한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은 코딩 경험을 갖춰주어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파이썬 기반의 코딩 또 R 언어 기반의 코딩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는 예제
또 연습 문제에 문제 풀이와 함께 관련 코드를 제공해서 그 한 예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거기에 함수가 바뀌고 행렬이 바뀌고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그 계산과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아무리 더 복잡한 함수라도 또 큰 사이즈의 행렬이라도 또 빅데이터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그런 컴퓨테이션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고 그 바탕으로 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 왜 필요한가? 하고 지난주에 성균 웹진에서 기자가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공지능은 매직박스나 블랙박스가 아니다. 그 안에는 광범위한 수학적 지식과 알고리즘으로 채워져 있고 이제 수학 지식은 문이과 학생 구분 없이 누구라도 관련 분야의 연구와 또 활용에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그 장애물로 수학을 지적하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그리고 본 교재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누구나 자신의 전공 지식과 인공 지식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지식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보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 기본적으로는 행렬에 대한 지식, 또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지식, 또 확률 통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또 그리고 오차역 전파법 이런 것들을 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소화시키기 위하여 특히 이번 도전학기에서는 7주 안에 그 보통 16, 15주를 하는 내용을 다 커버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활용하여 실제 계산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단한 문제를 손으로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여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한 학기에 이번에는 7주 동안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배경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재는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새 학기, 내 학기 강의하면서 다듬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이전에 그 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 질문했던 내용, 답변했던 내용, 또 풀어본 그런 내용들, 보고서, 또 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쭉 벡터부터 시작해서 뭐 행렬의 싱귤라벨리 디컴포지션, 도함수, 미분, 미분의 응용, 적분, 함수의 극대, 극소 등을 거쳐서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구할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PCA 또 인공신경망 또 그 오차역 전파법 등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아직도 걱정이 되고 잘 이해가 인공지능이 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책을 번역을 하고 또 그걸 짧게 강의를 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튜브 주소에서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한번 듣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그러면 어려운 점 없이 훨씬 더 쉽게 우리 강좌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도전학계 평가 방법은 대개 7주의 짧은 시간에 이 전체 내용을 다뤄야 되니까 시험 날짜를 잡는 것보다 매주에 퀴즈를 한 번씩 보고요. 퀴즈를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고사를 온라인 시험 또는 보고서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7주 마칠 때쯤엔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 또는 PBL 보고서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래서 퀴즈에 30% 정도 가점을 주고 과제는 여기 과제를 요 보고서 과제를 한 20%로 주고 그리고 시험을 25%씩 총 50%를 주려고 합니다. 자,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미리 설명드리면 먼저 파트 1에서는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알게 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행렬에 SVD를 분해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경사하강법, 이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그 제일 꼭지점 그 다변수 함수의 그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경사하강법을 학습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들을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 빅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여서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그 변수들, 중요한 요인들을 추려서 우선순위를 주어서 우리가 쉽게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학습할 거고 그리고 그 이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알파고 같으면 여러 가지 그 위치 다음 그 돌을 놓을 위치를 고려하여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승률이 최대한 높은지를 실제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 리덕션한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계산해서 그 우리가 그 모델을 찾아내는 이때 쓰는 알고리즘인 즉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백프로포게이션 오차 역전파법을 여러분들한테 학습시킬 거고 그 오차 역전파법이 활용돼서 실제 그 음성을 인식하고 또 문자를 인식하고 또 알파벳을 인식하고 하는 그 숫자 인식하는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실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실제 이 바둑 알파고를 돌리는데 사용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이 웹주소에 교환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교재 전체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코드는 우리 메인 실습실과 또 파이썬 실습실 또 R 실습실 이 메인 실습실에서는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따로 만들어 놓은 실습실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요 매스 코딩 앤 AI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거는 거의 주니어 폴리메스 수학 동화의 그 중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 대상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놓은 원고들 중심으로 강의를 한 내용인데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강의는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 그래서 3주 동안 우리 강의에선 3주 동안 행렬과 데이터 분석을 이 파트 1에서 커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코드들을 추가로 참고로 제시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고
다음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